자,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속보 많이 들어왔는데. 긴급 속보. 아까 경기도 199번 네. 연결 안 된 전화가 장민호 씨를 찾는 전화였다. 네네네. 민호 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네. 신청할 때 나는 오로지 장민호라고 썼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예. 예. 알았는데 굳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지. 아, 너무 아쉬워서. 속상해서 그러지, 우리도.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김에 부릅시다. 민호 씨, 옆에 저 감귤 좀 드세요. 비타민C, 비타민C 좀 드시고. 까 드셔. 아, 안타깝습니다. 아. 자, 이제. 경남 한번 가죠. 경남 너무 안 가지 않았어요. 경남을 좀 오랫동안 안 간 것 같아요. 경남. 예, 네. 경남. 경남. 경남 원하십니까? 동원이 또 원할 것 같아요. 자, 경남 96통이 왔는데요. 자, 경남으로 갑니다. 96콜 가운데 몇 번 하시겠습니까? 자, 1번. 오. 1번.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네. 제가 본 적이 또 경남 거창에 있습니다. 오. 아니, 본 적이요? 아, 연결된 지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 경남으로 출발! Let's go. 출발! 출발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세 명 그거라서 흑덕.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통화되십니까? 네네, 사랑의 콘텐츠입니다. 어머니, 당첨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30초만. 왜? 잠깐만. 아니, 잠깐만. 20초만. 알았어요. 빨리 뭐, 해결하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5초만. 10초. 어디 가시는 모양인데, 지금? 됐습니까? 아, 여보세요. 됐어요. 예, 여보세요? 예. 자, 이제 괜찮으십니까? 아, 이제 괜찮아요. 아. 자, 아주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어린이집 애기들 태워준다고. 예. 동원이 같은데? 동원아. 네. 장원이 형 발소리. 자, 지금 저희가 경남으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경남 김해에 사는 서민정입니다. 예, 아, 김해의 서민정 씨. 네, 어린이집 원장님이신 거예요? 네. 아, 그러죠. 다시 톤이 올라갑니다. 예. 아, 예. 예. 아, 아침부터 전화해가지고 천몇백 번 만에 돼가지고 우리 시장한테 자랑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랑하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 아니, 아니 이걸 들어보니까 동원인 것 같은데? 약간 동원이 아니 안 하고 예. 아니 이렇게 아니 내 거야 아니요 아니 그 저 사실은 어제 네. 제가 하동에 다녀왔거든요. 하동 자 잠깐만요 자 원장님 하동에 왜 갔다 오셨어요? 아 하동에 어제 우리 동원이 집 그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아, 동원이 얼굴 한번 보려고 갔는데 못 보고 그냥 왔어요. 아, 정동원 군의 집을 보러 갔다 오셨어요? 아, 우리 신랑이랑요. 신랑이랑. 예. 어머, 야. 그러면 우리 저 원장님이 원하는 목소리는 누굽니까? 아, 우리 동원아 미안해. 동원아 미안해. 아, 우리 동원아 미안해. 동원아 미안해. 동원아 미안해. 잠깐만, 동원아 미안해. 집까지 보고 오셨다. 집을 보고 왔는데 동원아 미안해. 잠깐만요. 네네. 아 지금 정동원 군이 적잖이 놀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중과 이찬원 둘 남아 있습니다. 김호중 이찬원. 네, 우리 호중 씨는 우리 신랑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자 그럼 대충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이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이찬원! 이찬원입니다. 자, 이찬원. 아, 네. 야. 뭐, 동원이 목까지 하고. 아, 네, 집까지 왔어요. 야, 동원 집까지 갔다 오시네. 네. 동원님이. 당연히 동원인 줄 알았는데. 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원님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예, 진짜 미안해. 예.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원장님이 또 이렇게 사투리 구수하게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사투리가 나오네요 저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고향도 경남 거창이세요. 아, 다음 주에 거창에 한번 갈게요. 자, 그러면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 일단 신청곡부터 받겠습니다. 그 얄미운 사랑 들었는데 그 진짜 그거 듣고 싶어요, 한 번 더. 뭐, 얄미운 사랑? 사랑 만난 김지혜 선배님, 김지혜 선배님. 자, 그러면 이찬원이 부르는 얄미운 사람 음악 주세요. 오빠 멋져요. 우리 찬원이 화이팅. 자, 김혜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00점 가자. 슬픈 음악처럼 입만 물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이름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죽어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hey! Hey!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죽어간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죽어 이럴 수가 있나요? 아, 이럴 수가 있나요? 네가 너무 잘했어. 야, 정수가 노래 잘해도 예, 예. 아, 원장님. 아, 아쉬워, 아쉬워. 잘 들으셨어요? 끝나셨어요? 네. 네네, 점수가 나왔어요.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점수가. 98점 나왔어요. 원장님. 네네. 저 신고 들어가겠어요. 지금 무슨 아, 민원 죄송합니다. 예, 아, 민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예.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얄미운 사람 노래는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아, 멋있었어요. 완전 최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선물은 못 드리지만 제가 사인과 함께 소정의 선물은 꼭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잠깐 보내실 때 우리 이찬원 씨 사인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요. 꼭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